자, 11일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에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은 5점 이하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10점짜리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특허인지 허가인지 일반론, 기속재량 일반론도 꼼꼼히 써야 됩니다. 물론, 사진 발급 거부와 관련해서 최근 법원 행시에서는 이 기속재량 하나 물어보는데 10점으로 낸 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따라서는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늘렸을 수도 있고 줄였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특허 의미, 구별 기준, 배점이 많지 않을 때는 구별 기준도 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문이 정확히 나오면 주택법 1조, 16조까지 다 언급을 해줘야 돼요. 자, 조문 언급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조문은 무조건 우격 따짐으로 넣으세요. 다음. 성립사 한계에서 법적 성질을 논의한 것 같은데, 이 부관의 개념을 보세요. 부관이란 행정청이, 주체는 행정청이죠.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공법상 계약이면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는 주된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거. 이걸 먼저 검토해야 이에 붙은 부과된 조건이 강학상 부관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부관의 한계 파트에서 쓰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에서는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량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조문에서 기속재량 여부가 문제가 돼요. 17조 1항은 재량행위일 때, 2항은 기속행위일 때, 재량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포섭할 때도 써주세요. 이 사건 무슨 무슨 허가가 기속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 17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개별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요한 뭐 이런 주된 허가를 앞에서 써도 이제 상관없어요. 위치는 여기로 잡았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조문 언급을 정확히 하고, 문언이 불분명할 때 유기적 해석을 위해서 당의 행정 문제의 주된 목적 특성을 검토하는 거죠. 내용상 한계 꼭 언급하세요. 행정기본법 14조, 아니 17조. 특히 사항 1호는 목적, 수권 목적, 2호 부당결부, 3호 비례원칙이죠. 조문 언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좀 주의하시는데,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은 13조에 있긴 하지만, 부관과 관련된다면, 행정기본법 17조 사항 2호를 꼭 언급하세요. 그리고 제13조, 같은 법 제13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도 언급을 꼭 해야 돼요. 저번에 누가 질문했는데,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눈에 딱 띄게. 비례원칙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원칙도, 행정기본법 17조 사항 3호. 그리고 그 요건은 10조에 있죠.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되죠. 조문 언급을 꼭 해주세요. 왜냐면 법은 법이잖아, 법. 법규를 언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법규를 해석한 판례이태도, 이에 맞게 소개를 쓰는 게 중요한데, 물론 학자들은 학설을 무조건 추종하기보다는 뭐 학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답안지를 좋아한다. 그 자기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학생들이 무슨 뭐 판례를 심도 있게 비판할 정도의 능력은 그거는 이제 학자 영역인 거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너무 막 판례대로만 쓰지 마라. 그런데 또 김초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판례를 비판하면요,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 뭐, 학생들이 판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냐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비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결과 판례가 대립하면 어떻게 한다? 자기가 취하는 학설을 쓰고 다른 견해까지 소개를 꼭 해주라는 겁니다. 취소의 취소는 불이타 일이죠. 꼭 써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포섭할 때 판례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판례는 절충서를 취하고 있지만 수익적 처분도 원 직권 취소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만 취소의 취소를 통한 원 처분의 회복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문 쓸 때 조문 썼다는 거 표현하게 좀 해주시고, 단서에 따라 소급표가 아니죠. 이거 본문이죠. 본문. 잘못 쓰면 안 돼. 이런 거. 본문이 소급표. 다만 단서. 단서에 따라서 실례기 있으면 장래요죠. 이런 거 눈에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걸리면 큰일 나겠죠. 원래 직권 취소는 소급표가 원칙이에요. 본문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력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직권 취소면 18조 1항 본문인지 단서인지, 본문에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라서 장래가 있는지. 직권 취소와 관련해서 판례 절충설 태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조문도 언급을 꼭 해줘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허가 기간은 보통 종기죠. 아니, 허가가 언제부터 시작하나 이런 시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종기일 거 아니에요. 자, 2년 동안 허가한다. 그럼 2년 동안 하라는 거잖아요. 2년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종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고. 허가 조건의 기한과 허가 자체의 기한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사업의 성질상, 즉 장기성이 예상됨에도 사업의 성질상 부담이 짧은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논란의 실익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즉 허가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허가자의 기득권이라는 실익이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일반적 거부 처분과 허가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위법 판단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본안 판단에서 이익행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가능성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에서 유력설이 주장하는 게 바로 허가 갱신 거부죠.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오, 빡빡이 있었네요. 이럴 때는 좀 숨이 트이게 들여쓰기를 좀 더 하세요. 너무 빡빡이 있으면은 좀 답안지 자체가 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어. 강학상 인가로 접근했네요. 잠깐만, 이거 강학상 인가는 시험에 나오는 거 6가지 적어줬잖아요.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특허라고 했잖아요. 강의 안 들었나? 인가 쭉 적어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나올 수 있는 거. 안타깝네요. 물론 인가인지 특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재량만 쓰세요. 왜냐면 본안 판단에서 의미가 있는 건 재량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 특허 안 썼다가 점수 뭐 깎으면 얼마나 깎겠어. 재량인지만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재량이 좋습니다. 차라리 인가인지를 안 썼으면 차라리 상관이 없어. 써가지고 지금 사주게 되니까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조문 언급 꼭 해야 돼요. 부관의 가능성. 그렇죠. 그냥 제일 끝에다가 제1항 심표 한번 찍고 제2항 같이 쓰세요. 그냥. 사항. 그렇죠. 조문 언급 꼭 해줘야 돼요. 재량행위인지. 어우, 정말 빡빡하게 있었어요. 좀 들여쓰게 하고 여기 좀 한 1cm 띄어. 그게 좋겠어요. 부관의 가능성. 그렇죠. 1항에 따라. 그렇죠.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조문 언급을 꼭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답안지 채점을 하다 보면 알아요. 조문을 활용하고 판례를 활용해야 됩니다. 부당결부 비례원칙. 이건 별도 목차를 다, 별도 목차를 좀 달아주는 게 좋죠. 부간의 한계를 물어보면 별도 목차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만의 최고답안 포맷을 정해놓으세요. 안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야.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취소의 취소. 사안은 물론 취소의 취소인데 사안의 취소는 사실은 직권 철회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효력. 조문 언급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몇 줄을 쓴 거예요. 하여간 직권 취소면 18조, 철회면 19조. 기억하시고. 허가 조건의 기한과 허가 자체의 기한. 여기는 판례 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업이 장기성이 예상됨에도 사업의 성질상 부담이 짧은지. 여기 썼네요. 판례가 눈에 띄게 써야 돼. 이렇게 중간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심의 짧은 경우 사업의 성질상 부담이 짧다. 이 표현을 써줘야 돼요. 다만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보고 있다.
판례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정확히 적어주세요.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밑에 하부목차 해야죠. 제일 끝에는 이제 이 사건 무슨 무슨 허가의 법적 성질 이렇게 써야 되겠죠. 포섭은 잘했어요. 재량인지, 아예 질문 자체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썼네요. 법적 성질 물어보면 사실 쟁점이 있는 게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상관없겠네요. 아예 질문 자체가 심플하게 나왔으니까. 부관. 부관의 의, 종류. 일반론을 지금 한 6줄 썼어요. 포섭이 중요하겠죠. 이 사건 허가는 뭐 을행정책이 주된 무슨 무슨 허가에 부과한 종된 규율로서 강화성 부관이고 이렇게 좀 써주면 어떨까요? 그냥 의 정도 써주고 사실은 그 조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섭을 좀 잘해주세요. 포섭이 없으면 답안지가 좀 힘이 없어. 일반론만 너무 많고, 그렇죠. 포섭을 잘 해줘야 돼요. 포섭을. 뒤에는 잘했네요. 자, 조문 언급 꼭 해주는데, 부당결부 13조만 쓰지 마시고, 17조 사항, 2호, 비례원칙은 3호, 이것도 같이 써주세요. 물론, 17조, 비례원칙은 17조 사항,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답안지 쓸 때는 정확히 써주라고 했죠. 제17조, 제사항, 제 비례원칙은 3호. 이렇게 쓰고 10조도, 제10조도 같이 써주면 돼요. 왜냐면 요건은 10조에 있긴 하지만 지금 부관의 한계로서 논의할 때는 17조 사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를 언급하는 게더 좋아 보여요. 직권 취소인지. 날짜 같은 거 정확히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법규 위반으로 취소했다 그러면 철회. 근데 철회가 문제에서 취소했다 그럼 원시작하자니까 직권 취소가 되는 거죠. 직권 철회의 직권 취소입니다. 허가 자체냐 조건이냐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답안지들이 이제는 포섭도 잘하고 있어요. 이제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끊임없는 화두가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암기도 잘돼 있고 답안지 포맷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지 않고 스킬이 좋으면은 뭐다 쓰는 거죠 일반론. 근데 만약에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막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좀 줄여야죠.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건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암기 상황, 쓰는 속도, 그리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압축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기 실력에 따라서 압축 정도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채점자는 다 지적해요. 다 쓰라고. 다 쓰면 좋죠. 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잘쓴 답안지들인데 지적하잖아요. 잘못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쓴 답안지지만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려고 강평하는 거니까. 채점자도 똑같은 거예요. 뭐 학설 자세히 쓰는 게 좋은지 왜 몰라요. 근데 학설도 한 7줄 쓰고 판례도 한 4줄 쓰고 그러면서 포석까지 완벽하게 본인이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딘가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